안녕하세요, 전스트입니다. 오늘은 안 먹을게요. 자,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, 우세가 됐는데? 이게 우세가 삼성작을 많이 보면 세지는 그런 그거거든요? 시너지가? 일단 싸움꾼, 사싸움꾼 받으면서 삼성작 보면 될 것 같은데 애들? 아, 우세가 안 나왔네? 어, 잠깐만,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케일이랑 가장 가까운 두 명의 학원이 공격 사거리 두 칸에 공속 25% 증가. 야, 이거 케일도 쓸 건데 어차피. 어, 근데 이거 되게 좋은데 이번 판? 어차피 이게 갱플랭크랑 딱 이렇게 하면은 좋거든. 별투가 받으면서. 그리고 이게 갱플랭크가 저거 고연포가 되게 좋거든요? 사거리 늘리는 거? 근데 이게 이 증강체 자체가 고연포를 안 주고 오히려 한 칸을 더 늘려주기 때문에. 야, 이거는 너무 좋은데 이거? 그냥 가면 되겠는데 이대로? 마스코트잖아요, 말파이트가. 그러니까 나서스를 같이 삼성작을 보자. 홍검 하나랑 케일의 스태틱으로 마방깍 하나 넣어주자. 다 맘에 안 들거든요? 리롤 한번 칠까? 꼬마거인 먹고 들어누울까 그냥? 리롤 치는 거 한참 걸리니까 우세 일단 받아줄게요. 그리고 6레벨에 이거 올려서 싸움꾼 하나 받아주고. 뭐야, 여기는 갱플랭크 증강체였네? 아, 돈 떨구는 거? 아, 갱플랭크 6마리나 있잖아. 케일도 여기 많이 먹었고. 근데 웃긴 거는 소나가 왜 이렇게 많냐. 이거 3코짜리 소나가 5마리나 있네? 뭐 물론 저는 어차피 안 쓸 거긴 한데 소나가 왜 이렇게 많지 여기?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봐요, 4연승. 오, 나서스 6마리에다가 말파이트 붙었고. 나이스. 이제 리롤 치면서 좀. 갱플랭크랑 케일 얘네가 약간 핵심인데 얘네, 아니 템준 애들이 제일 안 붙었어. 진짜 늘 이렇다니까? 과학이야 그냥. 어떻게 템준 애들이 항상 이렇게 안 붙지 항상? 여기도 뭐 케일 그냥 3마리만 쓰잖아 이거. 그냥 증강체 공속이랑 저기 사거리 늘리는 용으로만 쓰는 건데도 이렇게 돼버리네 이게. 어, 근데 갱플 세긴 하다. 갱플을 좀 먹어야 되는데. 좋아요, 5연승 좋습니다. 근데 케일이 하나도 안 나왔네? 블리츠랑 나서스가 지금 한 마리씩 밖에 안 남았거든요? 아유, 어떡하지? 케일 삼성 띄워야 되는데 우세라서 1코짜리 삼성 띄우고 가는 게 좋은데? 2코짜리 삼성 띄우는 것보단 아무래도 확실히 1코 띄우는 게 낫긴 한데. 근데 나서스 이거 붙고 갱플만 붙으면은 뭐 케일 몇 마리든 상관없이 그냥 레벨업 쳐야지. 뭐 갱플만 붙으면 돼. 갱플이 메인이니까 갱플은 붙여야 되고. 마스코트 춤추는 중. 봐요, 춤춰가지고 저거 갱플랭크 체력 채워줬고. 좋아요. 오, 갱플랭크 나이스. 리신, 야 이거 리신 못 사겠다. 아쉽네. 칸이 없다. 아, 진짜 미치겠네. 나서스랑 이거 블리츠 좀 붙여줘라.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. 야, 리신 그 사이에 짧은 사이에 세 마리 걸렀어요. 칸 없어서 한 마리 판 것까지 치면은. 아, 미친 게임 아니야. 어이가 없네 진짜. 이런 워무그 상대로도 거학 같은 거 하나 올리면 좋겠다. 근데 거학이 좀 이번 시즌에는 너프를 좀 세게 먹어가지고 사실 거학 별로 안 땡기기도 하는데 사실. 아유, 왜 안 뜨는 거야 이거. 한 마리씩 남겨놓고 갑자기 또 안 먹을게요 일단은. 여기서 뭐 2코짜리 유닛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. 아, 나 진짜 미치겠네. 나서스 블리츠. 그렇지. 아우, 진짜 너무하잖아 진짜 인간적으로.
야 이거 사거리 4칸 되는데 이거 먹으면? 탄양의 전율 먹는 게 훨씬 좋아 보이는데 이거 사거리 4칸 갱플랭크 이거 참냐고. 이거 못 참잖아. 모르겠다. 갱플랭크 사거리 최대로 가 그냥. 모르겠다 나는. 6레벨 되면 나서스 일단 하나 올리고. 야 이거 근데 갱플랭크 떠야 되는데 6렙 되기 전에. 이거 1코 확률 높을 때. 아무튼 저기 삼성 블리츠 크랭크 하나 올라가서 데미지 더 세졌죠 우세. 오, 야 이거 너무 세다. 여기 졌다. 이게 사거리를 늘리는 게 아니고 사냥의 전율 먹었으면 이겼을 텐데. 플레조 중경이 아니고. 오, 이거 이기나? 어? 아 아깝다. 이거 사냥의 전율 먹었으면 이겼죠? 근데 재미삼아 먹은 거지 뭐. 저 다음 턴에 이거 띄워야 돼요 삼성. 다음 턴이 마지막이거든요. 갱플랭크는 뜨겠다. 한 마리 남았네. 다음 턴에 무조건 띄워야 됩니다 삼성. 오 뭐야 여기 한 번도 안 졌어? 뭐야 여기 피 100이잖아 근데 여기도 삼성작을 많이 본 그건데 나 거학 올려가지고. 아 근데 나 아씨 뭐야 이거. 야 이거 뭐냐? 나서스 뭐냐 이거 너무 센데? 뭐야 이거. 오케이 갱플 붙었고 케일도 띄울 수 있으면 좋으니까 케일도 봅시다. 두 마리만 찾으면 되잖아. 레벨업 합시다. 굳이 뭐 이자까지 깨면서 볼 건 아닌 것 같고. 6렙 가서 리신 삼성 보고 나서스 올리고. 리신 삼성 보면 말파이트 케일 둘 다 뜰 것 같아 리신 삼성 보면서. 그리고 7레벨에는 그러면은 뭘 넣을까? 7레벨에는 유미 같은 거 삼성 하나 띄울까? 유미 삼성 볼까? 들어가시고요. 오케이 말파이트 붙었고. 수호자의 맹세로 가자. 수호자의 맹세로 갑시다. 이를 좀 치고 오 야 갱플랭크 천 데미지 박았어. 리신 삼성만 띄우고 갑시다. 이거 유미 붙기 전에 리신 붙으면은 사실 2코 삼성작을 아예 안 보고 잭스랑 리븐 쓰면서 그냥 8레벨 가가지고 잭스 리븐 쓰면서 사싸움꾼 봐도 되는데. 3코 삼성 보면서. 와 갱플 개쎄. 얼마야? 45% 추가 피해거든요. 삼성 5마리 있습니다 지금. 아 유미 씨. 아 이거 싸움꾼이 아니고 유미로 가래네. 만났네 여기. 아 이 나서스 너무 세. 이거 한방에 가가지고 이거 스킬 쓰면은 나서스 스킬 한방에 가더라. 얘 마나통이 얼마야? 60? 한방에 안 가는데? 잠깐만 이거 이기겠는데? 갱플이 물었어요 일단. 거학 들고 있는 갱플이 나서스 물었거든요? 야 이긴다 여기. 그렇지! 야 이겼어! 여기 지금 시작하고 지금 23연승이야 뭐야? 18연승인가? 18연승인데 게임 시작하고 18연승 했는데 지금 저한테 졌습니다. 아무도 못 이긴 걸 제가 이겼어요. 그만큼 내가 세다는 거지. 만딜 박았네 갱플랭크. 그렇지. 야 유미 띄우고 갈까 그냥? 유미를 띄우고 가자 여기서. 오 한 마리만 찾으면 돼. 용발톱 말파이트 하나 가자.
여기는 지금 8레벨에 50킵이거든요? 5코 좀 넣으면은 더 세질걸. 어, 나서스 바로 물었어 이번에는. 그렇지, 나서스. 그렇지, 나서스 바로 사망. 나이스. 오, 야, 잉플링크 개세네. 덤블조끼한테도 1127이 박히는데, 데미지가? 덤블조끼한테도? 복원인데도 1127이 박혀, 저게? 와, 이게 안 떠? 이쪽으로 바꿨는데 저도 저쪽으로 도망가겠습니다. 아닌데 그냥 이거 싸우면은 그냥 잡지 않냐 이거? 갱플랭크가 바로 타겟팅해서 나서스 바로 죽을 것 같은데? 오히려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? 갱플랭크 바로 잡을 것 같은데 이거, 그쵸? 이거 봐, 나서스 바로 죽이잖아. 그렇지, 나서스 바로 잡거든 어차피. 바로 그냥 타겟팅 해주고. 어, 모데카이저 넣었네 여기. 피들스틱이랑, 아, 5코로 바꿨네 덱을. 5코로 바꿨네. 여기 지금 좀 아까보다는 전투구도가 좋았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그냥 계속 갈 것 같아요. 아마 5코 넣으면서 쓰면서 갈 것 같고. 그렇지. 일단 7레벨에 유미 하나 넣고, 8레벨에 알리스타 넣고, 알리스타 8레벨에 4마리 남은 거 삼성작 보면 됩니다. 누누 바로 끊어주고. 나서스 어차피 얘가, 이게 나서스 문제점 근접 유닛이라서 결국에 저는 원거리잖아요. 그것도 지금 나 사거리 5칸짜리 갱플랭크야. 4칸 늘어가지고. 이 결국에는 근접 유닛은 동급이랑 이렇게 만난다는 가정하에 이길 수가 없어. 일단 우세 하나 더 늘었죠. 삼성유미 추가돼가지고 알리스타만 올리면 사마스코트 받으면서 끝나. 야, 우르곤 뭐야 이거. 뭐 내가 견제를 어떻게 해 근데. 7레벨에 뜨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. 내가 한번 져줘야겠는데? 이번 판에 이기고 다음 판에 이기면 얘 죽거든요? 용까지 끝나고 하려면은 이거 내가 한번 져줘야 될 것 같은데? 져줬다가 이거 삼성 뜨는 거 아니야? 오코 삼성? 져주면 오코 삼성 뜰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피31이잖아요 지금. 피20 가요 이거. 죽어 내가 안 져주면. 어이, 져주면 안 될 것 같은데. 야, 설마 5코 설마 이게 뜨겠냐? 설마 니코도 없는데 3마리 저게 뜨겠냐 솔직히? 그쵸? 안 떠 안 떠 저거. 어! 두 마리 남았는데 저거 용에서 니코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저거? 이거는 근데 제 낭만을 위해서 우세 저거 60% 받으려고 제 낭만을 위해서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. 님들한테 삼성 여러 개를 보여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다가 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. 우르곧 크립인데 이거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? 우르곧 삼성에 떠서 이따만한 우르곧 쌍거결 정손 우르곧 이따만한 거 들고 온다는 걸 암시하는 것인가? 이거 뭐지?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이거? 야, 알리스타 네 마리만. 뭐 하나도 안 나오네 씨. 끝냅시다. 저는 뭐 많이 시간 줬는데 끝내야겠다. 피바라기로 탱킹. 아이, 네가 그걸 왜 먹어. 나 말파이트 주려고 그랬는데 우르곳이 저거 띄워가지고. 괜찮아. 괜찮아, 어차피 끝났어. 아이, 어이가 없네 진짜로. 들어가시고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3코 여러 마리 띄워가지고 추가 피해량 55% 굉장히 강한 우세덱 삼성 여러 마리만 그냥 보면 되는 리롤덱 한번 알아봤습니다. 시즌8의 리롤덱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